one afternoon, 어느 날 오후. As I wandered around the shops near my town, I saw a poor gypsy woman sitting on a sidewalk outside the subway station. 동산 지금 두 개입니다. 접산 여기 있어요. 어느 오후에 내가 호텔 근처에 어떤 상점 주변을 이렇게 빈둥빈둥빈둥 돌아다니다가 I saw a poor gypsy woman. 잠깐만. 아까 나왔던 거 또 나왔네요. 무슨 동사? 지각동사. 지각동사라서 여기에 명사가 나왔고요. 그런 다음에 ing라는 형태, 현재분사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한 집시 여성이 on the sidewalk, outside the subway station, 전철역 바깥쪽 보도 불러 여기에 이렇게 앉아 계신 것을 이렇게 봤습니다. She looked tired and lonely. 그녀는 굉장히 피곤해 보였고요. 굉장히 쓸쓸해 보였습니다. And her eyes were fixed firmly on the ground. 굉장히 피곤하고 지쳐 보였었고요. 그리고 그녀의 눈이 땅바닥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있잖아, 이 부분. 그러니까 본문은 얼마든지 장난을 칠 수는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 and 나왔잖아요. 접속사를 지워볼게요. 주절에 있는 주어랑 종속절에 있는 주어는 일치하지 않아요. 하지만 접속사를 지웠으니 시제를 박탈하고 ing를 붙여볼게요. 근데 이건 뭐가 됩니까? being이라는 형태가 되네요. 근데 분사 구문에서 being과 having been이 생략이 가능하죠. 왜냐하면 비동사는 의미가 없고요. ing는 시제가 없으니까요. 그럼 이렇게 묶어주면 되죠. 그럼 and를 없애는 순간 모양 자체가 lonely, her eyes fixed firmly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수민 이해돼요? 근데 이해 안 돼요? 잠깐만 봐봐. 무슨 말이냐면 she looked tired and lonely 라고 한 다음에 이렇게 쓰면 이 문장을 보면서 틀린 문장처럼 보인다고. 수민 이해돼요? 근데 틀린 문장처럼 보이지만 틀린 문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분사 구문을 만들었을 뿐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이거는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그녀의 눈이 땅바닥에 고정되어진 채로, 뭐뭐한 채로잖아. 이런 분사 구문도 되는데 이것도 돼. With her eyes. 이렇게 써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면 위드란 전치사를 사용해서 분사금을 또 만들 수가 있는 거잖아. 뭐뭐한 채로라는 의미가 되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이런 것도 가능하더라. 됐죠? 그러니까 가능성에 대해서 막 이것저것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오케이? 왜냐하면 또 학교에서 문법을 좀 대놓고 물어보는 스타일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오케이? 또 가볼게요. A young toddler played at her feet merrily, not knowing her mother's sadness. 잠깐만. 여기도 봐봐. 이것도 잘 봐봐. 주어, 동사 나왔잖아. 문장 끝났어. 어떤 꼬맹이 하나가 그녀의 발치에서 신나게 놀고 있습니다. 문장 끝. 문장 끝난 상태에서 not knowing 이렇게 나왔잖아. 이것도 분사구문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얘는 좀 특이하게 또 뭐가 나왔어? not이 나왔죠. 우리 준동사에 대한 부정 어떻게 하겠어? 준동사 앞에다가 not을 쓰게 됐죠. 근데 여기는 왜 knowing 썼습니까? 아니, 이 꼬맹이. 이 꼬맹이가 이를 오면 꼬맹이가 알지 못하는 거잖아. 그죠? not knowing. Mother's sadness. 그녀 엄마의 슬픔 따위는 알지 못한 채로 말이에요. 잠깐만, 이거는 그러면 또 우린 거꾸로 또 해볼까? 절의 형태를 분사 구문으로 바꿨으니까 분사 구문 다시 절로 바꿔봐야겠죠. 아무것도 모른 채로. As she 시제는 didn't를 쓰는 게 좋겠죠? As she didn't know her mother's sadness. 이렇게 쓰는 거죠. 되셨어요? 오케이? 이렇게 바꿀 수도 있더라. 그러니까 내신 대비를 하고 공부를 하실 때는 분사구문은 절로, 절은 분사구문으로 자꾸 바꿔보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잠깐만. 근데 있잖아, 문득 읽다 보니까 여기서 이 her, 이 her이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에 나는 문득 이런 생각도 드네. 이 문장의 존재, 여기까지 처음부터 여기까지 쭉 내려오면서 이 her만 다른 애예요. 맞습니까? 다른 she들은 전부 다 그 집시 여인이거든. 맞니? 그럼 여기서 her은 누구야?
그녀의 엄마잖아. 토들러를 말하는 거죠. 그 딸을 말하는 거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지칭추론으로 나왔을 때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좀 더 갈게요. 아, 집시. 어, 약간 그런. 우리나라로 치자면 약간 숙자씨 느낌 이렇게 비슷하게 나시는. 근데 숙자씨랑은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숙자씨들은 약간 그 불가학력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러는 거고, 집시들은 그 라이프스타일이에요, 그냥. 본인들의 삶에 대한 선택이에요. 나는 뭐 소유하지 않고 그냥 나는 그냥 정처 없이 떠들면서 노래 부를까 노래하고 뭐 이렇게 작은 차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약간 그런, 그죠? 라이프스타일이에요, 그건. 약간 개념이 약간 다르긴 한데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히피랑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 네, 집에 가서 이제 다음 가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Then a young woman who worked at a nearby tourist shop came out of the shop holding some food. 됐죠? 동사는 지금 두 개 나왔습니다. 접속사는 who. Who worked at a nearby tourist shop. 이렇게 동사는 두 개, 접속사 하나. 그때 한 젊은 여자 또 나왔어. 3인칭 단수 여성으로 받을 만한 게 또 나왔다고요. 오케이? 가능성이 점점 좀 많아지잖아. 그죠? 한 젊은 여자가 그 근처에 투어리스트 샵에서 일하던 한 젊은 여성이 came out of the shop. 그 가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문장 끝. 문장 끝난 상태에서 또 holding 이렇게 나왔잖아. 얘도 마찬가지로 분사구문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She, 잠깐 she. 이 she는 또 누구야? 그 젊은 여성을 말하는 거죠. 그 젊은 여자를 말하는 거야. 자, she went over to the gypsy woman, smiled at the child, and handed over the food. 자, 그녀가 그 집시 여성에게 다가가서 꼬마애한테 미소 한번 지어주고 그런 다음에 음식을 건네주었습니다. It was a heartwarming moment. 이것은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That day, 그날, I learned a lesson in human kindness. 인간의 친절함에 대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라고 하는, 별로 감동적이지 않은, 이게 왜 감동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그런 감동적이래요. 됐죠? 이런 내용 좀 더 본 거죠. 분사 구문이 되게 나오죠. 되게 많이 나오죠.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지문들 중에서 어떤 상황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 것이 있어요.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이것도 하나의 이벤트인 거잖아.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분사 구문을 사용해서 문장을 기술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됐죠?